윤리원 사상 문제는 몇 가지 진짜 어려웠던 문제들이 있고 판단하기 힘들었던 문제들이 있어. 만점을 맞았던 학생도 확신을 못했을 거야, 아마. 일단 한번 살펴보자. 1번부터. 1번 문제는 너무 간단한 문제지, 그치? 이거는 사상가 참 얼굴이 나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리고 내가 얘보다는 좀더 나아요. 이분은 가운데 고속도로가 났잖아. 좀 그래도 좀 심어주면 안 되나? 그리고 양쪽은 꼭 이렇게 삐져서 그린다. 좀 이게 컷이 약간 뭐라 그러지? 삼각김밥? 삼각김밥형 헤어스타일을 하고 계세요. 그림의 강연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 진정한 행복은 단순한 감각적 만족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고상하고 바람직한 쾌락을 향유하는 삶 속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고상하고 바람직한 쾌락이 뭐겠니? 육체적 쾌락이겠니? 정신적 쾌락이겠니? 정신적 쾌락이겠지. 만일 두 가지 쾌락이 있는데, 이두 가지 쾌락을 이제 내가 딱 떠올려야지. 아, 정신적 쾌락과 육체적 쾌락이구나. 이 둘을 모두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중 하나를 뚜렷하게 선호한다면 그것이 보다 바람직한 쾌락일 것입니다. 그러면 쾌락이 곧 행복이다. 공리주의. 그 중에서 더 바람직한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무슨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 존 스튜어트 밀이겠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존 스튜어트 밀이 너무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한 것 같아. 너희들 있잖아.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대부분 육체적 쾌락 선택한다. 먹고, 자고, 그치? 이런 거 선택해. 그래서 인터넷에서 유명한, 방송들도 보면 다 뭐예요? 먹방. 그건 뭐, 내가 보기엔 쾌락이 아닌 것 같아. 고통인 것 같아. 얼마 전에 BJ 두 명이 서로 대결하더라고. 몇분 만에 그 컵라면 10개를 먹나. 근데 여자애가 이겼어요. 되게 유명한 먹방 BJ인데 내가 보기에는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내가 보기엔 육체적 쾌락을 선택할 것 같아. 근데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은 사람들이 다 자신과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지. 자, 무슨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 정답 분명하죠? 유형성을 초월해야 된다. 아니지. 유형성이 곧 진리예요. 전통적 관행과 다수의 의사를 자신의 가치관보다 우선해야 된다. 전통적 관행과 다수의 의사를 중시하는 거 공동체주의라고 봐야 되겠죠. 덕윤리. 선험적 법칙과 선의지에서 비롯된 건 의무론. 단순한 육체적 쾌락보다 고상하고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된다. 정답 몇 번? 4번. 5번. 모든 쾌락의 가치는 동일하다? 아니겠죠. 모든 쾌락의 가치가 동일하진 않겠죠. 왜? 쾌락은 질적으로 구분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틀린 학생들은 뭐예요? 난 유인원이다 하고 인증하는 거야. 어떤 과목이든 1번 문제 틀린 학생 거의 나는 유인원이다 라고 세상에 대고 커밍아웃, 유밍아웃이라고 해야 되나? 나는 유인원이다 라고 증명하거나 소리치는 겁니다. 1번에 정답은 4번. 자, 2번 보겠습니다. 근대 한국 사상인 가다의 공통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선천은 상극에 지배되어서 원한이 쌓이고 맺혔으니 천지가 상도, 상도가 뭐니? 상도이, 장사는 도 아니야. 일상적인 도, 알겠어? 일상적인 도, 상, 뭐야? 변함이 없는 것, 항상 그대로인 것, 알겠니? 불변의 도를 이뤄서 참혹하게 되었다. 이에 망고의 원한을 풀어 후천의 성경을 세우고자 하였다. 후천의 선경. 성경이야? 선의 경지. 그러면 선을 강조하는 건 누구니? 증산도겠지. 후천개벽은 모두 다 인정해. 후천개벽은. 자, 증산도예요. 가은은. 나, 공자의 가르침인 인의 예지를 다시 밝힌 것이 수심정기다. 정성껏 제사를 지내고 주문을 외우며 하느님을 모시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사람이 곧 하느님이다. 인내천사상. 뭐예요? 천도교라고 해도 되고. 동학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동학. 동학이 나중에 이제 좀더 체계적인 교리를 만들면서 뭐가 돼? 천도교가 되니까 동학이라고 해도 되고 천도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 일원. 일원이니까 하나의 원 아니야. 하나의 원을 곧 부처 그 자체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원불교. 원불교는 증산도와 동학과 원불교는 가장 큰 특징이 뭐니? 고유 사상들을 통합했다. 그치? 그 다음에 고유 사상뿐만 아니라 뭐 동양의 전통적인 사상을 통합했다. 유교, 불교, 도교.
통합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분제 사회를 반대한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새로운 종교가 나타날 때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지금이 말세여야 돼. 알겠니? 그래야지 내가 새로운 종교를 창시한 게 의미가 있는 거야. 자, 지금이 태평성대야. 내가 이 태평성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럴 수가 없잖아. 세상이 아비규환이야. 세상은 지옥과 같은 거야. 그럴 때 이 지옥과 같은 잘못된 세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야? 종교의 창시자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요 잘못된 세상, 잘못된 이 세상을 뒤집어서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든다. 후천개벽은 증산도, 동학, 원불교가 다 인정을 한다고. 세 가지를 보면 되겠지. 자,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이상적인 세계를 실현할 수 있다. 맞겠죠? 두 번째, 봉건적 신분질서에서 벗어난 만민평등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기역리은 도학과 과학을 발전시켜 영육을 온전히 해야 된다. 영육상전, 영, 정신적인 것과 육, 육체적인 것, 즉 또는 정신적인 것과 물체적인 것을 완전하게 하자. 영육상전은 누가 강조하니? 원불교에서 강조하죠. 따라서 가다의 공통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없겠지. XXO. 그 다음에 신앙과 수행을 위해 사회 변화에 초연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 셋 다 사회를 변혁시켜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 사회 변혁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후천개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원불교에서는 새로운 미륵불이 나타나는 세상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 되겠죠. 2번은.